지금 출발합니다. 통영 여객 터미널에서 시작되는 욕지도 여행. 한류수도 끝자락에 자리한 욕지도까지는 1시간 15분 정도가 걸립니다. 보기만 해도 바닷바람이 시원하네요. 남해의 짙은 쪽빛 바다와 그 바다를 수놓은 섬들 사이를 가로질러 어느새 욕지도에 와 닿았는데요. 깨끗하게 정돈된 항구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. 야, 이 욕지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넓은 섬이네요. 항구도 굉장히 크고 산도 높고 이 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집니다. 욕지도. 알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섬이라는 뜻을 가진 욕지도. 아, 그런 뜻이군요. 가을을 맞이한 욕지도에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이거 지금 소가 안녕하세요. 예, 예. 네, 아유. 야, 웬일은 소가 일을 하고 있어요? 옛날에 다 일이 했다 아닙니까? 이거 고구마 밭이네요. 예, 고구마 캔다 아닙니까? 아, 소가요? 예. 진짜 고구마가 이렇게 나오네요. 예. 이야. 갈아 엎는 거군요. 우와, 진짜 고구마다. 진짜 고구마 캐는 소네요. 그런 건 처음 보는데요. 네. 저도 욕지도 가서 처음 봤는데요. 소가 지나간 후 모습을 드러내는 고구마가 바로 욕지도의 가을 보물입니다. 이야. 우와, 진짜 고구마다. 야, 이게 황토국인 것 같은데? 네, 황토의 반 고구마입니다. 아, 예. 그래요?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맛있다고 잡아갈 수 있지. 네. 그래요? 예, 예. 그 맛 하나는 우리나라 제일이라는 욕지도 고구마. 고구마 그냥 아니. 야, 이거 강도가 높고 뭐예요? 저장성이 이게? 좋다고 그래, 하는데요. 고구마 한자 맛을 봤습니다. 이게 아주 그냥 단단하면서도 고소한 육즙이 잘 나오네요. 여는 단지보다 유조량이 좋거든요. 네. 그리고 바닷가가 되니까 해풍이 많이 와요. 그 해풍에는 그 기름알음 성분 이런 게 많답니다. 그래서 이 고구마 당도 높이는데 그 육지 고구마보다는 섬 고구마가 그래서 더 좋답니다. 욕지도 고구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죠? 딸 레이와 막내 아들도 함께 고구마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. 엄마, 예. 이 고매로 예. 반디 해라. 이 상처나면 안 되거든. 어쨌든 간에 뭐 빨량 좋지만은 이 정성들이 해야 된다. 다 요즘 주변 사람들이 다 안 이쁘면 안 먹거든, 그지? 아버지는 우리 신랑만 구박한다니까. 좀 잘 구박 아니지. 아버지 신 있는 기지. 그러네요. 구박 아니고 신경 쓰시는 거네요.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함께 가족과 같이 지내기 위해서 왔습니다. 근데 그러면 이게 처가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? 집사람도 한 10몇 년 시집살이 했거든요. 공평하게. 남편이 훨씬 더 귀농을 더 원해서 저는 따라온 겁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어쨌든 두 분 마음이 딱 맞았다는 네. 거잖아요.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? 이 고구마를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네. 이제 손으로 이렇게 쪼물쪼물 만져가지고 만든 떡이라 그래서 쪼무레기. 쪼무레기예요? 아하. 예, 저거 별미겠어요. 보기엔 초콜릿 같기도 하고요. 진짜 맛있다. 수확의 기쁨과 보람이 더해져 더 맛있는 고구마. 정말 구수하고 달콤했습니다. 섬이라도 자기가 행복을 느끼면 그거 좋은 게거든. 진짜 멋있네. 열심히 해서. 뭐 나는 또 나이가 많으니까 미래가 없지만은 너는 이 섬에서 미래를 찾고, 그지? 섬을